안녕하세요. 기준쌤입니다. 오늘은 작은 서화판에 예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오늘 준비한 서화판은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는 아주 작은 미니 사이즈의 서화판입니다. 워낙 크기가 작아서 어떤 그림을 그릴지 고민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잖아요. 그래서 예쁜 꽃을 들고 있는 소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흰색과 자주색을 섞어서 핑크톤의 꽃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림판이 작아서 이렇게 워터브러쉬도 아주 작은 사이즈로 그려줍니다. 붓끝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세밀하게 그려져요. 서화판은 화선지를 여러 겹 붙여놓은 판이고요. 두방지라고도 부릅니다. 종이를 여러 겹 붙여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짐이 적어서 동양화 그림이나 캘리그라피 작품을 만들기 좋습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색깔 톤을 조금씩 바꿔주면서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꽃을 여러 개 모아서 그려주세요. 가운데 처음 그렸던 꽃을 중심으로 잡고 주변으로 크기가 조금씩 작은 꽃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모양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모양도 이렇게 꽃잎이 대여섯 장 있는 꽃도 있고요. 이렇게 장미 모양이나 라일락 모양, 이렇게 동그란 모양, 이렇게 모양도 조금씩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꽃 사이사이에 이렇게 주변에 녹색을 사용해서 작게 잎사귀도 그려주시면 색깔 톤이 좀 더 풍성해지면서 이제 꽃다발 형태가 완성이 돼요. 꽃다발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소녀의 스커트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얼굴 부분은 꽃에 가려진 형태이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치마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펄 물감을 사용해서 동그란 점을 찍어서 배경을 꾸며주세요. 밝은 노랑이나 핑크 이런 밝은 색을 사용해서 꾸며주셔도 되고요. 꽃에 사용했던 물감 색상을 사용해서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꾸며주셔도 돼요. 검정색을 사용해서 소녀의 스커트 아래에 다리를 그려주겠습니다. 저는 가는 세필 붓펜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꽃다발 아래쪽으로 따져 있는 머리도 그려주고 이렇게 꽃을 팔로 감싸고 있는 형태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검정색을 사용할 때는 붓펜을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세요. 꽃의 형태도 이렇게 조금씩 선을 사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치마의 형태도 이렇게 아주 가는 선을 사용해서 외곽선을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꽃을 들고 있는 소녀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왼쪽 아래 공간에 짧은 글귀를 써볼게요. 공간이 많이 작기 때문에 붓끝을 사용해서 작은 글씨로 써줍니다. 새봄의 시작이라는 글귀를 써보았고요. 이렇게 작고 귀여운 그림과 캘리그라피가 완성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쁘게 그려보세요. 감사합니다.